안녕하세요. 즐구부동산 재미대입니다. 오늘은 성남 고등지구에 성남 고등자이 아파트 분양을 앞두고 있어서 재미대니 성남 고등지구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길은 강남구 수서동에서 판교로 가는 대왕 판교로 도로를 따라서 쭉 지나가는데 오른쪽에가 지금 성남 고등지구입니다. 고등지구는 지금 작은 미니 신도시로 발전을 하고 있는데 아파트, 지식산업센터, 상가주택, 임대주택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데 얼마나 개발이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시면서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성남 고등지구인데 여기도 상가주택을 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가도 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유턴을 할 건데 바로 여기가 성남 고등지구의 거의 끝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를 쭉 따라가면은 판교 신도시가 나옵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5분도 안 걸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또 다시 거꾸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제는 거꾸로 되어서 왼쪽이 성남 고등자이가 나오죠. 오른쪽은 서울공항 고도 제한 때문에 아마 개발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왼쪽에는 고등자이 아파트들도 고도 제한에 걸려서 많이 높지 않죠. 한 13층 정도 올라갑니다. 성남 고등자이를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까요? 성남 고등자이는 1블럭, 2블럭, 3블럭이 있는데 그 전에 지금 차가 잠깐 멈춰서 여기 성남 고등지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네요. 아까 거꾸로 오셨는데 거기를 지금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사거리 지나자마자 성남 고등자이가 3블럭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2블럭, 1블럭. 그래서 1블럭이 강남구 수서에서 제일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남 고등자이 조금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 C1, C2, C3블럭으로 나눠져 있는데 민간 분양 아파트입니다. 지하 3층에서 지상 14층 11개 동으로 지어지고요.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364가구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전용 22제곱미터에서 52제곱미터 오피스텔이 363실이 분양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가가 분양이 됩니다. 지금 상가는 분양을 했다는 소식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 고등자이 상가 오피스텔 궁금한 점 있으면 재미대한테 연락 주시고요. 시공은 GS건설이 합니다. 그리고 시행사는 화이트코리아인데 지금 화이트코리아에서는 평당 분양 가격을 2700만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남시에서는 한 2200에서 2300만원 정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서 아직 결론을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파트 분양이 조금 늦어지고 있죠.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여기는 임대주택인가 봅니다. 그래서 작년에 재미랜이 왔을 때는 여기 한참 공사 중에 있었는데 지금 다 입주를 해가지고 임대주택이 아주 이쁘게 지어졌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또 호반서밋이라고 아파트 보이시죠? 지금 짓고 있는 여기는 LH에서 짓고 있는 임대주택인 것 같습니다. 2017년 호반서밋이 분양을 할 때 평당 분양가격은 1900만원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매매가격을 보면 11억을 넘어서고 있으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성남 고등자이도 당첨이 되면은 매듭 이상의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조금 세대수는 작지만은 지금부터 준비 많이 하셔가지고 성남 고등자이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아파트 분양하면은 무조건 로또 수준이라서 무조건 청약을 해야 됩니다. LH 임대주택을 이제 지나자마자 지금 녹색천으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여기가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 고등입니다. 지상 8층까지 되어 있죠. 그리고 2021년 2월 입주 예정입니다. 지식산업센터 상가 분양 모두 다 끝났습니다. 지금 보니까 골조 공사도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제가 1년 전에 왔을 때는 여기 한참 지금 땅 팔려고 하고 있었는데 한 1년 만에 이렇게 건물이 하나 딱 들어섰습니다. 조금 아주 멋진 그런 건물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사거리에서 또 이제 잠깐 섰는데 대각선 앞에 보이는 건물 있죠. 이게 반도 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20년 2월 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입주 중에 있고요. 또 오른쪽으로 보시면은 지금 호반에서 공사하고 있죠. 여기는 아파트가 아닙니다. HP R&D 건물을 짓고 있는데 한간에서는 HP 본사가 여기 입주를 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은 HP R&D 센터라고 간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반도 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 남향입니다. 남향이라서 전망도 좋고 햇볕도 잘 들어옵니다. 성남 고등지구 지식산업센터 임대 매매 전매 이것은 재미련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제 한참 입주 중에 있으니까 입주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성남 고등지구 제1 풍경채 아파트 그 다음에 성남 고등자이 뒤쪽 그 다음에 골목 서반호민 이런 쪽을 좀 자세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1 풍경채 같은 게도 지금 입주는 다 완료됐습니다. 참고로 보시고요. 제1풍경채 이렇게 남동 방향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길 건너편에 저기 펜스 쳐져 있는 데가 성남 고등자이입니다. 성남 고등자이는 여기 조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블럭, 2블럭, 3블럭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풍경채 지금 상가들이 계속 보고 있죠. 여기는 제1 풍경채 정문입니다. 성남 고등자이 뒤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남 고등자이가 길게 서 있기 때문에 지금 도로를 따라서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작년에 왔을 때는 거의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없었어요. 여기는 한참 공사 중에 있어가지고 트럭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한 1년 만에 굉장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는 아까 보셨죠? 임대주택이 들어있는 그 아파트입니다. 성남 고등지구는 제가 골목마다 많이 다니려고 했는데 조금 생각보다 적어서 그리고
골목이 많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파트 몇 개 단지, 상가주택,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다 있고요. 앞에 가로로 지금 녹색 다리가 되어 있죠. 저기가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입니다. 그래서 고등 IC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고등지구가 되어 있으니까 고속도로 타면은 바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수용차로 이용하기에는 아주 편리하죠. 그리고 현대지식산업센터 성남고등 제가 앞쪽으로 이렇게 쭉 지나갑니다. 아마 재미랜 유튜브를 오랫동안 구독하신 분들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에 기억하고 올해 기억하고 한번 비교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호반섬이 뒤쪽. 아까 처음에 여기 왔었죠? 성남고등지구도 앞으로 1년 정도면은 이제 거의 다 준공이 되어가고 마무리되어가는 그런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제일 풍경채 뒤쪽으로 제가 도로가 있어서 이쪽으로 한번 들어가 봤는데 나중에 가니까 막다른 골목이 있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왕남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일 풍경채 있죠. 그래서 제가 아파트를 보고 골목이 있는 줄 알고 계속 갔는데 저기 담 있는 곳에서 바로 저게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래서 영상 편집 과정에서 좀 잘라냈는데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서 유턴 해가지고 다시 나왔습니다. 그래서 골목을 찾다가 지금 못 찾고 다시 큰 길로 나와서 제일 풍경채 뒤쪽으로 제가 들어가려고 다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 보시는 화면이 조금 자주 나왔죠. 왼쪽으로 반도 아이비밸리 지식산업센터, 오른쪽으로 상가주택. 의외로 고등지구에 상가주택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는 좀 이제 골목 안쪽으로 왔는데 여기도 상가주택이 많아요. 그래서 상가주택이 아파트보다 오히려 더 많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반 서밋 아파트 정문이 나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정문 보이시죠? 우리 여기서 바로 이제 좌회전 할 건데 이게 거의 성남 고등지구 다예요. 작죠. 그래서 미니 신도시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재미된 유튜브 오늘은 성남 고등지구 그다음에 성남 고등자이 아파트 소식을 알려드렸고 모두 꼭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독하기 누르면서 재미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